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강혜영입니다. 16시 한반도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 일부와 경기 동부 지역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서해와 남부 도서 지역에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먼저 대기 중상층의 기압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서 한기를 동반한 단파구름, 느리게 남동 지나면서 양이와도역이 중부지방을 지나며 하층 불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제13호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오늘과 내일 남해상을 지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불안정이 강화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를 살펴보면 저기압 전면에서 남서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지방은 강한 저습세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대기 하층에서는 제13호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오늘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비가 오고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다가 낮에 서서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강원도 영동은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으나 서울, 경기, 강원도는 여전히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무덥겠으니 야외 활동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